한 주 동안 이슈의 중심에 섰던 수많은 말말말 한 자리에 모아서 정리해봅니다. 금주의 말말말 이종훈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말말말 누가 주인공이죠? 늘 그렇듯이 오늘도 오디오로 준비했습니다. 네. 그 주인공 오디오로 만나보시죠. 이재명 후보는 역세권 30평대 10억짜리 기본주택 100만 호를 임대료 60만 원에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실현 불가능한 공약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후보 목소리인데요. 네네.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비판하는 내용 같은데요. 네, 방금 들으신 오디오는 어제 정세균 후보가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던 현장에서 가져온 건데요. 네. 본인의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면서 이제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방금 들으신 대로 실현 불가능하다. 아하. 이렇게 딱 못 받고 본인의 공약을 발표를 합니다. 예. 정세균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내 대선 경쟁자인 대선 경선 경쟁자인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공약, 그러니까 역세권의 30평대 기본주택 100만 원 공급 공약은 실현 불가능하니까 저 정세균 공약을 네. 들어주세요. 이런 예. 의미겠죠.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확실하게 이야기하시는 근거가 있겠죠. 뭐죠? 정세균 후보의 말을 그대로 옮기자면 네. 땅이 없답니다. 땅이 없다. 지금 역세권의 기본주택을 지을 땅이 없다. 아하. 그리고 땅도 없고 임대료도 60만 원 아니다. 이걸로는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 자신의 부동산 공약을 발표를 하는데요. 네. 하지만 어제 정세균 후보의 부동산 공약이 발표된 이후에 인터넷과 SNS에서는 뭐 현실성 없는 건 정세균 후보도 마찬가지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떤 공약이길래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일단 학교 중심 커뮤니티 조성 사업이라는 공약 때문인데요. 예. 어떤 내용인지 오디오로 한번 들어보시죠. 학교 중심 커뮤니티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도심지 내 국공립학교 부지를 이용한 방식입니다. 건폐율과 용적률 등을 높여서 개발하고 1층에서 5층은 학교시설, 6층 이상은 주거공간으로 조성하여 학생이 학교를 다니는 동안 학부모들이 거주하도록 할 것입니다. 아니 1층부터 5층까지는 학교고 6층부터는 네. 학부모들께서 주거하는 주거공간이다. 학생들도 거기 살겠죠. 학부모가 거기 살면. 물론 그러니까요. 이건 뭐 주상복합은 들어봤는데 주학복합 이렇게 되네요.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신박한 아이디어인 건 맞습니다. 네. 하지만 온라인 공간에서는 주학복합 복합이라는 말보다는 촛가라 이런 말을 더 많이 쓰는데. 촛가라요? 네. 촛가라. 무슨 말이에요? 초등학교를 깔고 앉은 아파트. 아하. 줄여서 촛가라 이렇게 부르는데요. 예. 부동산 신조어 중에 초품아 있잖아요. 네.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아파트. 아파트. 예, 예. 여기에 빗대서 만들어낸 말입니다. 정세균 후보는 앞서 들으신 대로 학교 중심 커뮤니티 조성 사업으로 20만 호의 신규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다. 예. 그래서 공급 폭탄을 떨어뜨릴 수 있다. 아하.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네. 뭐 기존에 이런 주거 형태는 없었잖아요. 창의적이긴 하네요. 완전히 새로운 주거 형태다 보니까 누리꾼들은 네. 나름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합성 사진들을 만들어내고 상상 조감도를 지금 만들어내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놓고 있는데 예. 지금 유튜브에 상상 조감도 하나를 올려놨습니다. 아 지금 유튜브 저 사진이 네. 그거군요. 저거 누리꾼들이 만든 겁니다. 네. 네. 밑에 상가가 아닌 학교가 있고요. 그 위로 이제 거대한 건물 두 채가 두 동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예, 쌍둥이네요. 네. 음흠. 뭐 누리꾼들의 상상으로 만든 거니까요. 예. 누리꾼들은 이 사진 보면서 야 이걸 아파트라고 해야 되냐, 기숙사라고 해야 되냐. 기숙사. 밑에 학교가 있으니까. 예. 기숙사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뭐 반응도 있고. 음흠. 아니 왜 이럴 거면 시청, 구청, 주민센터, 공공기관 건물도 많잖아. 네. 그 위에다 다 집 지으면. 오호. 100만 원 이상 짓겠는데 왜 20만 원만 짓냐 이런 반응도 보이고 있고요. 네. 뭐 일부에서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참신하다, 신박하다, 신선하다 이런 우호적인 반응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제가 어떤 판단을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오늘도 그냥 판단은 청취자 여러분들께 맡기겠습니다. 아니 왜 자꾸 이렇게 청취자 여러분들께 책임을 전가하십니까?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라 저도 이거 처음 봐가지고 뭐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대신에 이제 이런 네. 얘기는 할 수 있겠죠. 후보가 이제 공약을 발표했을 때 예. 주목을 끄는 게 목적이라면 우선은 그렇죠. 우선은 예, 주목을 네. 끄는 게 목적이라면 네. 정세균 후보는 그 목적은 충분히 달성했다. 성공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일각에서는 허경영 후보가 긴장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반응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분은 언급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말말말로 넘어가죠. 네, 두 번째 말은 국민의힘은 아쿠아리움 정당.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아쿠아리움이라면 커다란 실내 수족관을 말하는 네네. 거잖아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 준비한 오디오로 만나보시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게 이제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이 있는데 멸치 뭐 고등어. 고등어 돌고래 거기다가 얼마 전에는 또 숭어 망둥이까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밴댕이도 나왔던데 밴댕이. 뭐 하여튼 뭐 네. 국민의힘이 수산시장이 된 것 같다는 느낌을 잠깐 받아봤고. 뭐 아쿠아리움 정당이란. 목소리는 알겠어요. 국민의힘 네. 김재원 최고위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들으신 오디오는 어제 MBC 라디오 김정부의 시선 집중에서 김재원 최고위원이 한 말인데요.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설명드리면요. 멸치, 고등어, 돌고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의 정진석 의원이 자신의 SNS에 윤 전 총장과 다른 국민의힘 후보들과는 좀 다르다 아하. 이런 뜻에서 멸치, 고등어, 돌고래는 성장 조건이 다르다 이런 비유를 쓰면서 예. 나왔던 이야기고요. 네. 숭어와 망둥이는 홍준표 의원이 초선인 윤희숙 의원이 대권 도전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네? 숭어가 뛰니까 망둥이도 뛴다더니 뭐 이렇게 말하면서 비롯된 겁니다. 네. 예,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이런 비유들을 들으면서 감정 싸움이다. 당내 분란과 갈등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러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면서 예. 국민의힘이 지금 아쿠아리움 정당이다. 이렇게 셀프 디스한 겁니다. 네. 그런데 오늘은 아쿠아리움을 넘어 사바나까지 나왔습니다. 사바나라면 네. 이 아프리카 초원, 동물들 네. 막 뛰어놀고 뭐 그렇죠. 치타, 사자, 기린 있는 이런 거 말하는 맞습니다.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이 사바나의 발단 역시 정진석 의원 SNS 글 때문에 나왔는데요. 그래요? 정진석 의원은 오늘 자신의 SNS에 바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자서전 약속의 땅이라는 책의 사진과 함께 네.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남을 내리누르는 게 아니라 떠받쳐 올림으로써 힘을 기울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진정한 현실 민주주의다. 이러면서 오바마 전 대통령의 어록을 올렸어요. 예. 근데 이게 주어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거를 누구를 겨냥했다 이렇게 보기 참 어렵다고 볼 수 있는데 예. 언론에서는 이 글이 올라오자마자 최근에 이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윤 전 총장 측과 봉사활동 보이콧 발언 등으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그 갈등을 빚고 있잖아요. 예. 신경전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 야 이거 이준석 대표 들으라고 쓴 거 아니야? 이런 추측을 내놨습니다. 예.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어 없고요. 어허. 이 글에는 이준석 대표의 이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언론은 좀 다른 추측을 내놓고 있죠. 언론에서 그런 추측을 내놨다면 그 당사자인 이준석 대표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이준석 대표는 누군가가 SNS 혹은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을 공격하면 네. 지하철 타고 가다가도 글을 올리는 사람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SNS로 이번에도 곧바로 대응을 했습니다. 예. 지금 유튜브에 이준석 대표가 오늘 SNS에 올린 글을 올려놓겠는데요. 아하. 이런 구절로 시작합니다. 돌고래를 누르는 게 아니라 고등어와 멸치에게도 공정하게 정책과 정견을 국민과 당원들에게 알릴 기회를 드리자는 거다. 음흠. 돌고래 팀은 그게 불편한 것이겠지요. 여기까지는 어제까지 진행된 아쿠아리움 갈등입니다. 그러네요. 상황입니다. 예. 이준석 대표는 이어서 저는 우리 후보들 곁에 권력욕을 부추기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밝고 긍정적인 멧돼지와 미어캣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쿠나 마타타 노래라도 같이 부르면서 좋은 사람들의 조력을 받으면 사자왕이 됩니다. 초원의 평화는 덤으로요. 네. 이렇게 적었어요. 예. 멧돼지, 미어캣, 하쿠나 마타타, 사자왕. 영화 라이온킹을 네. 연상케 하는 글이죠. 그렇죠. 정진석 의원을 영화 속에 나오는 악당 중에 하나인 하이에나에 빗댔다라고 볼 수도 있는 글이에요. 이게 하하. 한마디로 정진석 의원과 윤 전 총장 측근들은 윤 전 총장을 영화 속의 악당 스카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쓴 겁니다. 스카는 상당히 좀 비열하면서도 무서운 그런 사자인데 하이에나도 비슷하죠. 네. 상당히 세게 반격했네요. 네. 그럼 여기에 대한 정진석 의원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정진석 의원은 참 딱하다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아하. 여기에도 주어가 없기 때문에 누가 딱한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네. 정진석 의원, 이준석 대표의 글이 올라온 뒤에 곧바로 자신의 SNS에 아하. 나는 오바마의 좋은 글을 올렸을 뿐이다. 참 딱하다 이렇게 적었는데요. 네. 아무튼 오늘 또다시 벌어진 이준석 대표와 정진석 의원 간의 SNS 설전을 보면서 네. 우리 언론들은 이제 국민의힘이 아쿠아리움에서 사바나로 전선을 옮겨 싸우고 있다. 이런 반응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예. 다음 전선은 어딜까요? 늘꾼의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받아 나왔고 오늘 초원까지 등장했으니 이제 남은 건 하늘밖에 없습니다. 독수리, 참새, 뱁새, 봉황 등장하겠네요. 네, 여기서 잠시 광고 듣고 금주의 말말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금주의 말말말 이종훈 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말말은 어떤 말입니까? 네, 세 번째 말은 조크, 장난이었다 이렇게 보아봤는데요. 네, 그저께 귀국한 우리 올림픽 여자 배구 대표팀의 기자회견 뉴스로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네. 김연경 선수한테 사회자가 나무라고 하고는 네. 막 그 여러 차례 감사 인사를 강요한 참
보기 참 좀 싫은 이런 장면이었어요. 사실 이제 행사 끝났고 행사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높으신 분들, 예, 그분들이 이제 선수들을 옆에 배경 그림처럼 세워놓고, 네, 사진 찍으시고 또 선수들에게 일정 훈시를 하시고, 야, 그리고 이제 행사 끝났는데 진행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예, 김혜영 선수에게 김혜영 선수 남아주세요 해가지고, 예, 잡아놓고. 그리고 이제 문제 인터뷰들을 시작을 했는데, 네, 뉴스를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당시 현장 상황을 오디오로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알고 있죠? 네. 네, 금액도 알고 계시나요? 대충 알고 있습니다. 아, 대충 어느 얼마? 네? 얼마라고? 6억 아니에요? 아, 네, 맞습니다. 이번에 한국 배구 연맹에 조원태 총재님께서도 2억을 투자하셨고요. 또 배구 국가대표를 지원해주시는 신한금융지주에서 또 조용경 회장님께서도 2억을 해주셨고, 대한배구협회 오한남 회장님께서도 2억을 저희한테 주셔가지고 이렇게 6억과 함께 또 대한체육회에서도 아마 격려금이 많이 나갈 겁니다. 이렇게 많은 격려금들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 하나 부탁드립니다. 저 장면을 보면서 누가 얼마 꼭 저렇게 금액 이름 줄줄이 언급해야 하나, 언제적 모습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아마 그 기자회견 사회를 봤던 분이 이제 유혜자 씨라고, 유혜자 배구협회에서 지금 홍보 부위원장을 맡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 본인 입장에서 홍보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왜 이제 그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후원사 이름 뭐 한 명 한 명 다 TV에 호명해주고 그리고 네, 그렇게 하면 더 많은 후원이 들어올 거야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아하.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이 자리는 후원사 회장님들을 생각할 자리가 아니라, 아니죠, 선수들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자리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본다면 홍보 부위원장의 역할에 본인은 충실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장면을 본 많은 누리꾼들은 이게 뭐냐,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역효과가 나죠. 차가운 반응 일색이었잖아요. 그럼요. 이건 홍보 실패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일까요? 협회 측 관계자는 김연경 선수와 유혜자 부위원장이 원래 친하다, 그래서 조크한 거다, 장난친 거다 이런 반응을 내놨는데요. 예. 조크 장난 친하면 뭐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두 분은 나이 차이가 26살 차이 납니다. 네. 참고로. 그리고 또 조크라는 게 보고 듣는 사람이 즐겁고 유쾌해야 조크지. 그럼요. 불쾌한 건 조크라고 할 수 없잖아요. 아. 또 이제 막 귀국한 선수들을 붙잡고 그것도 전 국민이 다 보는 기자회견 앞에서 조크 장난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유혜자 홍보 부위원장보다 훨씬 더 선배인 조혜정, 네,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동메달의 주역, 나르는 작은 새, 그분은 그렇게 연세가 많으신데도 김연경 선수에게 존경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조크라뇨. 아, 뭐 유혜자 홍보 부위원장이 직접 한 말은 아니고 배구 관계자, 배구협회 관계자가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거기에다가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대통령께 감사 인사를 해라 여러 차례 참 보기 싫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보기 싫은 장면 오디오로 들어볼까요?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보다 오디오로 네, 들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우리 여자 배구 선수들의 환영상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 여자 선수들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을 하시면서 격려를 해주셨고, 특히 또 김연경 선수에 대해서 따로 또 우리 국민들께 감명을 준 거에 대해서 격려를 해주셨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 주셨나요? 제가요? 네. 제가 감히 대통령님한테 뭐, 그냥 뭐 너무 그냥 감사한 것 같고, 그렇게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드리고. 네, 오늘 자리가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네? 답변으로 한번 인사 말씀 답변 한번 드려주시죠. 뭔 답변이요? 대통령님. 아니, 왜 있잖아요, 지금. 네. 한 번 더. 네. 감사하다고. 감사합니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이게 다시 들어봐도 김연경 선수 목소리가, 네, 이렇게 내켜하지 않는 그 느낌이 너무 역력하잖아요. 당황스러운 거죠. 본인은 나름대로, 예, 이제 어떻게 보면 또 그 인사하라 그래서, 감사 인사하라 그래가지고 또 했는데, 네, 길게 설명했거든요. 예. 근데 뭘 또 하라 그러니까 뭘요? 했잖아요, 지금. 이런 반응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마지막에 김연경 선수가 체념하듯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감사하다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근데 그 다음에 유혜자 부위원장이 했던 말, 그렇죠, 라고 힘주어서 말한 부분,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마치 바로 그거야, 내가 원했던 대답이.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온라인에서는 지금 유혜자 부위원장을 가리켜서 답을 미리 정해놓고 질문하는 답정녀 이런 별칭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도 뭐 배구협회 관계자는
좋은 취지에서 한 얘기인데 진행이 매끄럽지 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다. 아쉽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김연경 선수가 어제 자신의 SNS에 올린 글 하나가 지금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에 사진 올려놨는데요. 보시면 대통령의 축전 있고요. 그 밑에 감사합니다라는 글과 두 손을 모은 이모티콘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글이 단순히 감사 인사, 하답하는 성격의 글이 아니라 논란이 지금 되고 있는 부분을 진화시키려고 하는 이 김연경 선수 나름의 행동이 아니냐 이런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예. 누리꾼들 주어는 없습니다. 역시 김연경 특급 소방수 특급 해결사 이런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네. 주어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2021년에 맞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주의 말말말 이종훈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